소아 환자를 위한 낙상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입원 환아와 보호자분들께 낙상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입원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상이란 낙상은 예기치 않게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으로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복도를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 화장실에서 미끄러지거나 휠체어를 타다가 넘어지는 경우 등이 모두 낙상에 해당합니다. 소아 낙상의 원인. 소아 낙상은 운동장애나 신경학적인 문제보다는 보호자의 부주의와 아동의 호기심, 탐구심으로 인해 그 위험성을 알지 못하여 쉽게 일어납니다. 낙상은 골절이나 출혈, 타박상 등의 심각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입원 기간이나 치료 기간의 연장, 회복의 지연, 검사나 치료 비용의 증가 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사례별 낙상 예방 수칙. 침상 낙상. 침대에서 발생하는 낙상은 침대 난간을 올리지 않아 침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침대 난간 사이 또는 침대 난간을 넘어서 내려오거나 보호자 침대를 밟고 내려오다가 낙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 수칙. 침대 난간을 모두 올리세요. 소아는 보호자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를 받는 사이, 분유를 타기 위해 뒤돌아 서 있는 사이에도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침대 바퀴를 모두 고정하고 침대 난간을 모두 올려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저귀 교환, 분유 준비 시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침대 난간을 모두 올려주십시오. 침대 난간에 기대거나 넘나들지 마세요. 소아는 침대에 서서 놀거나 난간 위로 넘나들며 장난치다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 놀거나 넘나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침상 커튼은 항상 걷어두세요. 소아는 침상 커튼을 벽으로 오인하여 기대거나 짚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환아를 관찰할 수 있도록 침상 커튼을 걷어두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커튼을 쳐야 합니다. 유모차 휠체어 낙상. 소아 낙상은 유모차와 휠체어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예방 수칙. 타고 내릴 때 바퀴 잠금 장치를 고정하고 발판을 접어주세요. 잠금 장치로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모차나 휠체어에 타거나 내리다가 낙상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환아가 발판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발판을 접어주셔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소아는 휠체어나 유모차에서 미끄러져 낙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아용 휠체어를 이용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휠체어나 유모차를 탈 때에는 환아 혼자 두지 마시고 옆에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수액주사를 맞을 때는 폴대가 부착된 병동 공용 유모차를 이용해 주세요. 수액주사를 맞고 있는 환아의 경우 유모차 바퀴에 폴대를 끼워 이동하면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유모차가 뒤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폴대가 부착된 병동 공용 유모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놀이 중 낙상. 아이들은 놀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액을 맞고 있는 환아의 경우 수액 라인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방 수칙. 복도나 병실에서 뛰어다니지 마세요. 아이들은 복도나 병실에서 뛰어놀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실이나 복도에서 뛰지 않도록 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합니다. 폴대에 아이를 태우거나 올라타서 놀지 마세요. 폴대를 놀이기구 삼아 타고 놀면 위험합니다. 항상 보호자가 동행하시고 아이를 태우거나 폴대에 매달리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휴게실 소파에 어린아이를 혼자 앉히지 말고 유모차에 태워주세요.
난간이 없는 휴게실 소파에서 아이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어린아이를 혼자 앉혀놓지 않습니다. 휴게실에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는 반드시 유모차에 태워놓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아이를 혼자 두지 마시고 보호자가 항상 옆에 있어주세요.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인해 높은 곳에 올라갈 위험이 있습니다. 놀이터나 휴게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시고 환아가 높은 곳에 올라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에서의 사례를 통해 소아 낙상 예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한 병원 생활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